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세라입니다. 심업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오늘도 세라빠에 또 세 번째 손님 오셨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아마 액시머님을 구독하신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좀 우리나라에서 세차 영상을 가장 영화처럼 찍는 남자죠. 그렇죠.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거를 바라고서 시네마킴까지 딱 준비하시고 장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또 투자하셨잖아요. 내가 영상미로는 1등 하겠다. 딱 그 진짜 자신감인데. 대한민국 한번 먹어보겠다. 야, 해외로 한번 넘어가 보겠다. 네. 월드 클래스가 되겠다. 네. 제일 첫 번째로 그 유튜브를 저희도 이제 알게 된 지 엄청 긴 시간 되진 않았지만은 네, 그렇죠. 영상 자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튜브를 아 내가 이거를 좀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먹은 계기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분들처럼 내가 새 차를 좋아해서 보다도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은 네. 자동차 리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리뷰? 아, 네, 전문적으로 무슨 리뷰 채널처럼 액션캠 달고 그냥 좀 진짜 막 그 자동차 막 확 이런 좀 전문적으로 멋지게 찍고 그런 걸 욕심을 좀 냈는데 근데 친구가 야 우리 영상 말 잘하던데 한번 해봐라 계속 그래서 하게 됐는데 원래 하던 일은 뭐 다른 거였지만 이제서라도 조금 배워보자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아 영상을요? 예 영상을 유튜브 영상 그 제작하시는 분들 그 팁이나 가이드를 보고 네네. 배우고 무슨 카메라 조작법, 렌즈 조작법, 와. 포커스 잡는 법 이런 것들, 조명 놓는 법 이런 거 뭐 싹 다 그러니까 돈 주고 배운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왜 이거 찍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네네. 남들 세차용품 살 때 저는 이제 촬영 장비를 사게 된 거죠. 그리고 너무 막 그 휴대폰으로만 찍다 보니까 TV로 보면서 좀 큰 화면에서 좀 좋은 화질로 보고 싶다라는 맞아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처음부터 4K 좀 경쟁력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다른 채널이랑 차별화도 두고 싶었고 전문 ASMR 하시는 분들도 오, 새 차도 ASMR이 되네요 라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처음에 시험을 보고 근데 보니까 새벽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예 없을 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ASMR을 할 때는 무조건 새벽에 가야 돼요. 12시부터 스타트입니다. 촬영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 정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12시부터 시작한다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다른 분들이 세차하고 계실 때 에어컨을 쏜다든지 옆에 고압수를 쏘고 도로에 차가 다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방해 요소가 됩니다. 심하죠. 엄청 심한 거죠. 그게 딱 피크 타임이 1시 정도부터 한 4시 정도까지. 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3시간 정도가 딱 ASMR 할 수 있는 아. 피크 타임. 촬영할 때는 그래서 미리 이제 쓸 장비들은 그 전날에 채워요. 아, 미리미리? 예, 왜냐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네네. 그걸 또 옮기고 막 하기 너무 어려워서 미리 채워놓고 다음날은 카메라만 타. 아, 그러면 그런 적 없어요. 뭐 거의 세차장까지 40분 정도 걸려서 가셨는데 뭘 안 가지고 왔다. 이틀 장갑을 아예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는 마트도 없고 세차장 테리점에도 이틀 장갑을 안 팔죠.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아... 만약에 이거 촬영 아니었으면 그냥 하셨죠? 예. 그냥 이게 너 그래 사람인지라 아우 근데 진짜 보안경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도 3M 거 끼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은 아 정말 뭔가 올바른 문화를 또 선도하신다는 느낌 그렇죠. 되게 강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게 또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안전하게 즐기는 게 정답일 테니까. 맞아요. 근데 안 힘드세요? 네, 유튜버라는 네. 게 또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 껴야 됩니다 하고 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뭐 아 이게 별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네요. 이럴 수도 없고. 제 표정 좀 잘 잡아주세요. 와 이거 괜히 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시죠? 좀 힘들죠. 특히 여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 여름에 진짜 힘들겠다. 진짜. 보안경 쓰고 하다 보면 귀가 너무 아파요. 근데 아, 그쵸, 촬영을 네네. 9시간씩 해야 되니까 네네. 귀가 진짜 그냥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간간히 액션 입고 보다 보면 마스크 잠깐 내리고 말씀하시는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맞아요. 여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피부가 좀 가라앉은 느낌이에요. 아, 여기 맞다. 아마 액션도 바라겠지만 세차장에서 아직도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마스크를 이렇게 다 쓰고 다니시면은 세차장 오면 이제 벗으시는 분들 계세요. 불편하니까 넓은데 와 네, 다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또 그분들 생각으로는 또 거기 아니면 언제 벗겠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또 만약에 옆에 옆베이가 있다고 하면 그 바람을 타고 옆베이로 흘러 들어가는데 산업 현장이잖아요. 세차라는 게
더러운 걸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네네. 네. 그 중요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상 보고서 또 한두 분씩 따라 하시다 보면 또 이게 자연스럽게 한 분, 두 분 또 늘어나면서 이렇게 문화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 각막에 문제 생기셔서 병원 갔던 네. 영상도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케미컬 영향이 좀. 예. 그 선생님이 뭐 용접하셨어요라고 하길래 애차를 즐기는데 이게 케미컬이 혹시나 들어가면 그럴 수 있냐 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보안기까지 완전히 다 착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영상을 또 영상미 있게 찍으려다 보니까 그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그 케미컬들이 눈에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계속했던 거죠. 뭐 이 영상이 어느 분들한테 많이 전달돼서 그분 따라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 이쪽 시장에서 진짜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디테일링 샵 하시거나 그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안에 미스트 날리는 게 진짜 미스트인지 약품인지도. 아, 더 위험하죠. 또 한정된 개러지 안에서 하게 됩니다. 나 이제 세차 유튜브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분들한테 좀 뭔가 팁이 있을까요? ASMR 할 때 뭐 환경적인 조건이나 뭐 혹은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고 뭐 꼭 지켜야 될 점이라든지 뭐 이제 소리가 없는 시간대를 잘 공략하세요. 진짜 그게 그리고 진짜 세차장도 힘들구나. 도시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새벽에 40분까지 달려야 되는 거리까지 가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군요? 네. 차가 없어야 되고 도심에 네. 없어야 되고 저도 그래서 ASMR 그만두고 그냥 음악 보이려고 다시 하고 싶어요. 그냥 낮에 찍으면 되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컨텐츠마다 다르겠지만 최고로 오래 촬영해봤던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12시간 정도. 하루에 반나절을? 케미컬 가요 박스. 아 그거 저 그 영상 보고 그랬어요. 감독님 이거 보세요. 쉐이크샵 보세요.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1인 유튜버가 세차 쪽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힘든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1인 크리에이터에서의 장점도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아 그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 게 제일 큰 장점이죠. 시간적 고유를 받지 않는다. 아 그냥 그냥 촬영하고 싶을 때 나가서 뭐 촬영하고 오늘 좀 피곤하네 조금 자다가 새벽 쪽 촬영 가야지 하면 또 혼자 그냥 자다가 늦었네 그게 여유롭게 누군가 기다리는 게 저는 진짜 아파서 누워있을 경우에 아 오늘 나가야 돼 내 다섯 명 있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의 시간 그 하루 뭐 네 다섯 시간을 비우는 시간이 또 없을 테니까 그런 부담감은 있어요 사실 진짜. 근데 요즘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이랑 협업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런 것도 돼요. 약속을 지켜드려야 되니까 네네. 전 얘기는 제가 제품 사서 할 때만도 협찬을 받아서 하니까 네네네. 또 그 제품을 또 빨리 찍어 올려드려야 그 업체분들도 보고 그쵸. 보통 뭐 저 이거 신제품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찍어주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좀 촉박하지. 아니면 뭐 출시 2주 전이다 1, 2주나 3주 남았다 그래서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인증 나오자마자 바로 유튜버들한테 가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협찬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도 처음에 지금도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그렇죠. 근데 뭐랄까 쇼핑몰 운영하는 그거로서 이제 아 그 돈 받고서 케미컬은 우리가 리뷰하면은 그건 안 된다 해서 아예 일절 안 받아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차 시장에서 유튜버들이 많이 없었을 때 이제 네, 그렇죠. 그나마 좀 더 빨리게 시작을 했고 네. 쇼핑몰도 뭐 동시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 받아왔으면은 뒤에 따라오실 분들도 받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맞는 말입니다. 네, 왜냐면 또 지금 아니 새 알람도 안 맞는데 너 구독자 몇 명인데 네가 막 기업 입장에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방송하시는 유튜버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접 다 사시는지 받으시는지 그냥 제품만 협찬해줬으니까 찍어달라 이런 분들 많잖아요. 거의 99.9% 이쪽 시장이 예.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 1인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뭐 여기 새알람이나 뭐 다른 채널들처럼 쇼핑몰을 한다면 주 수입이 있기 때문에 네.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경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는데 이걸 혼자서 그냥 하는데 협찬만 받았다?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맞아요.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A라는 제품이 있으면 나는 저걸 쓰고 싶은데 저걸 써서 내가 혼자 찍으면 부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네. 내 돈 내 산이니까 맞아요. 더 솔직할 텐데 협찬 같은 가격에 저거를 나한테 해줬다 영상 좀 찍어주라 와 근데 그냥 좀 찍어주면 안 되냐 아 그냥 좀 공짜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네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좀 속상한 거죠. 그냥 속상해요. 저의 이제
인력적인 그런 노력을 모든 걸 그냥 무산한 채 단지 내 영상미가 좋다 해서 제품 하나 탁 보내주고 뭐 만 원짜리 딱 하나 주면서 어, 맞아요. 영상 찍어줘 하면 저는 혼자서 돈 쓰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 회사를 위해서. 뭐 아, 영상에서 그냥 한번 써보세요. 영상에서 써보세요를 저도 전화로 그래요. 그러니까 홍보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야 돼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네, 그냥 홍보해달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PPL이에요. 아니면 홍보예요. 이렇게 먼저 두 가지 중 뭐냐. 그냥 노출? 뒤집어서 노출한다 이럴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브랜드 대표님들 뭐 저도 이제 같이 이거 유통사다 보니까 전화 안 드릴 수는 없고 하는데 아, 그렇죠. 되게 염치없이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한마디로 존중해달라는 말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한 명의 사람으로서 창작자로서 네. 이렇게 영상을 어쩌면 자회사 걸 제품을 올려드리는 건데 홍보를 해드리는 건데 그럼요.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다 이래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 또 투잡스 리잡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수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근데 그분들은 약간 시장의 룰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아, 저번에 계속 이렇게 해줬어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게 쓱 찌르는 느낌이 이 시장은 좀 강해요. 정말 제가 봐도 한편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루 촬영 간다면 무조건 15만 원 이상 촬영할 때 촬영 비용만 네 진짜 왜냐면 고압 그 속이 위해서 또 카드 충전해야 되지 충전하면 또 보너스 주잖아요 그렇죠 뭐까지 뭐 다 써도 뭐 천 원, 삼천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커피값 왔다 갔다 거리가 있으니까 또 유류비 들이지 뭐 가다가 또 간식이라도 사 먹어야 되지 맞아요 뭐 그런 거 쳐도 10만 원은 무조건 들어요 네. 자신들의 제품을 아름답게 찍어주는 그 노력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다는 거 그렇죠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뭐 조언이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뭐 오픈 채팅방에 따로 또 있거든요 거기서 네.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비즈니스 맞아. 메일로 저 좀 도와주세요 하셔도 좋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 또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도 뭐 도와줄 수 있는 것 제가 도와줄 입장은 아니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촬영 장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아 촬영 장비 총 800만 원. 컴퓨터. 아 컴퓨터까지는 뺐죠. 컴퓨터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냥 집에 있는 아무 컴퓨터나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 네. 컴퓨터가 받쳐줘야 그만한 영상이 또 나와요. 맞아. 컴퓨터 값도 꽤 많이 몇백만 원 하시죠 또. 네, 그것도 모니터까지 한 450. 그죠. 아, 그렇게 안 하면 4K가 나오기도 어렵고 사실. 네 일부러 4K용으로 맞췄어요. 그죠. 욕심이 났어. 저희 세일러는 4K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너무 비싸서. 컴퓨터 바꿔야 돼. 카메라 바꿔야 하면은 제 머릿속 계산이 진짜 2천만 원 나옵니다. 4K 네, 넘어가는데 맞아요. 뭐 카메라 지금 3대에다가 컴퓨터 2대 바꿔야 되지 이러면은 막 또 렌즈도 사줘야 되지. 어우 막. 예,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엄청 많이 들어.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잘 잡으면 저는 고정식 만드세요. 많이 하고 쇼핑몰이라도 하세요. 뭐 아니면 굿즈라도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번외로 쇼핑몰은 못하고 그건 나중에 이고 네. 직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굿즈라도 어떻게 해서 좀 수익을 만들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사주시겠죠. 아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계속 찍어가기 위한 내가 카드값도 내야 되고 맞잖아요. 수단은 진짜 그냥 뭐 먹어야 되고 생존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창작을 위한 생존이니까 그걸 좀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목표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그 생존을 위한 수입이 필요한데 업체에서는 인정 안 해주고 그럼 나는 돈 벌 때 없고 그렇게 된 거라 그냥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시나 굿즈가 나와도 아, 돈 사겠습니다. 정말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세차하고 세차한 다음에 동영상만 찍은 다음에 뭐 돈도 벌고 내가 좋아하는 세차도 하고 영상도 재밌고 이 즐거움과 뭐 이게 다 떨어지는 게 다 영상 촬영하면서 세차하는 거거든요. 직원들도 생겨서 이제는 뭐 먹여 살려야 될 것이고 뭐 맞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한번 지치는 날이 오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 진짜 맞죠. 그때쯤 이제 아휴 막 이게 재밌고 좋은데 아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아 그럴 때가 진짜 그만두고 싶어. 네. 근데 계속 나갈 수 있는 게 솔직히 구독자분들이 제가 많이는 없지만 그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응원도 해주시고 마음적으로 응원도 해주시고 하니까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영상 언제 올라옵니까? 빨리 언제 올라옵니까? 하면서 막 보채고 이러면 그런 느낌으로 등 떠밀려 가더라도 이미 찍어서 또 올리고 나면 그 결과물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맞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바로 올렸다. 아 기분 좋다 하는 그 만족감이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응원 한마디가 댓글 한마디가 진짜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한테. 저는 운 적도 있어요 화장실에서. 솔직히 말하면 아 나한테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맞지 내가 목표 맞지 내가 있지 가야잖아 가자 이러면서 또 이제 그날 촬영을 하죠. 근데 그게 정말 큰 보람이에요. 내가 만든 영상을 누군가 보더니 뭐 그 캐릭터도 좋아하고 이 영상도 좋아한다고 남겨주는 거 자체가 내가 만든 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그리고 그 응원을 해주는 그 댓글에 그 좋아요가 막 되게 막 몇십 개 달리잖아요. 맞아. 공감하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아 많은 분들도 다 저렇게 우리를 응원을 해주고 다 맞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인터뷰 중에 죄송한데 네네 한 말씀. 어릴 때부터 친구분이신 거예요. 네. 아, 학교 친구. 네 거의.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군대... 서울에서 중앙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둘 다 공부를 잘하지 않아가지고 가야 돼 해서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된 거죠.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배우고 살지도 않았고 제대로 뭐 틀도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했고 본격적으로 다니던 이제 세차 쪽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자 해서 나와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또 힘들었으면 힘들었고 또 뒤돌아보면 뭐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마음가짐이 돈 없어서 새벽에 그 택배하러 했던 일이 유튜브 할 때 그랬었어요. 사과차러 가고 네, 돈 없어서 진짜요? 네. 액시멈님이 앞으로 바라보시는 좀 액시멈 채널의 방향성은 이렇다. 내가 해보고 싶은 영상이 아니면 뭐 뭔가 프로젝트나 뭐 네. 목표가 있다? 있습니다. 뭘까요? 있는데 네, 지금처럼 뭐 어차피 업체 협찬을 받아야 될 거예요. 받아야 되겠지만 그거를 제가 그냥 세차하는 그 영상미를 뮤직비디오 스타일을 조금 넣거나 혹은 진짜 영화처럼 네. 뭔가 이야기를 한번 담는 그런 와 스토리까지요? 네.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냥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영화 같은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 머리는 아픈데 뭔가 영상이 완성돼서 나오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짧게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볼 수 있는 그냥 단편 영화 같은 뭐랄까 새 유튜브 다른 분들도 요즘 많아졌잖아요. 네. 또 한 번 더 나중에 좀 저희가 소개를 할게요. 이제 요즘 하시는 분들이 근래 한 수십 명 늘으신 것 같아요. 시범님이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갈까요? 아니면 뭔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셔도 음악 깔린 브이로그. 아 음악 깔린 브이로그. 그게 그냥 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뭔가 망설여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부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브이로그 식으로 접근해요. 난 오늘 그냥 하고 왔어 하고 발 빼는 느낌이죠. 대표님 말씀대로 거기서 더 보태면 그렇게 남들하고 비슷하게 찍어보세요. 보고 나서 또 다른 걸 어떻게 해봐야 되지 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또 한 번 찍어보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한다면 상관은 없어요. 난 이거 내가 보려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근데 네. 유튜브를 사업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맨 마지막으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영상에 진짜 진심이 담겨야 돼요. 좀 돈만 보면 안 된다는 말도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내 광고 영상은 이렇게 멋있게 만들 거야도 분명 진정성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영상 하나에 정말 내 구독자 나랑 소통하는 분에게 정말 진심을 전달해야 된다. 이게 거짓이면은 절대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통하지 않는 것이 이 석순물 하나 찍어도 나 이거 진짜 구독자분들 이쁘게 찍어줘야 되면 여기서 안 찍고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이쁜 데 데려간 다음에 찍잖아요. 아 이쁘네 하면 또 여기 가서 아 이쁘게 찍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 그래서 진심이 제가 해안도로로 달리는 거 그런 거 같아요. 네. 진짜 세차 8시간인데 너무 힘든데 해안도로 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해도 그냥 진심으로 이제 네 조언해 주시니까 나도 진심으로 이 영상을 갖고 맞아요. 막 여기 미쳐가거든요 사람이. 네. 아 진짜 미쳤다는 표현 맞는 거 맞아요. 미쳐가잖아요 정말 미친 거. 그냥 진짜 세차를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영상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진짜 돈 벌려고 뭐 한다 이런 거 뭐 자꾸 돈 얘기 나와서 죄송한데 이건 뭐 현실이니까 진짜 저희 그 준비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때 광고 문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광고요? 네
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방금 얘기 들으니까 그 아이템 우리 거기다가 잘 녹이면은 좋을 거. 저희가 광고 문의를 예.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상생하는 것, 이렇게 협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서로 좋은 거잖아. 저 촬영 기술 없으면은 내가 내밀고 농구한다 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저는 대뜸 던지진 않겠습니다. 이거 좀 저번에 저희랑 촬영한 거 아시죠? 이렇게 협력 없이 저희도 그 과정을 아니까 이제 소개 영상 때도 막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그냥 저 이거 써보고 싶어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찐리뷰 해보고 싶어요 한두 개씩 막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뭐 이 라인을 보내주세요 하면은 그냥 저희가 보내드려도 그래야지 그분들이 또 많이 살고 그분들이 맞죠. 많아져야 또 우리한테 도움될 거고 그분들한테도 도움될 거고 시청자한테도 도움될 거라는 생각이 진짜 크거든요. 다른 분들도 혹시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해주세요. 편하게 말씀해주시면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기 빠이 와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세 번째 오셨어요. 세 번째 팀으로 다 힘들다는 얘기밖에 없었다. 아 맞아. 다 힘들다는 얘기밖에 없어. 저희는 그냥 뭐 호화롭게 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딱 기본만 해주세요. 대우만 또 좀 해주십시오. 이 보수가 뭐 현실적으로 이게 왔을 때 우리는 더 노력하게 되잖아요. 더 이쁘게 찍으려고. 아, 맞아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촉매제 역할을 기업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당연하게 공짜로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걸로 바꿔야 돼요. 저도 진짜 너무 공감가는 말씀인 게 제가 만약에 아이템이 10개가 있어요. 뭐 카샴푸랑 뭐 10개가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 살짝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지금 갖다 팔아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요만큼이라 칩시다. 근데 이 덩어리 벌리는 건 브랜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버들 영향이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맞죠. 그분들이 더 세차를 갖고 알리려고 그러고 문화를 알리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럼 나 같은 놈이 뭐 10개나 만들었으니까 돈도 많다 치면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까지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그 문화도 이해하고 상생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시장이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맞죠. 아마 내 판매율도 높아질 거예요. 자꾸 맞아요. 어딘가에 새로운 세차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제품 좋았대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계속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니까 세차 유튜브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희도 사람이고 진짜 창작이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브랜드들도 세차 유튜버들 세안한 채널에 뭐 색깔도 있고 색깔이 다 달라요. 그 비슷한 색깔의 내 아이템을 입맛에 맞춰서 솔직히 협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나중에 생깁니다. 맞아요. 이 채널은 이런 색깔인데 요 제품 맞겠다. 내 제품은 이 사람이 제일 잘 살려주겠다. 맞죠.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만큼 세차 유튜버들이 많아져야 돼. 맞아요. 이제 양성이 돼야 되죠. 세차 리뷰는 샬람에서 하고. 저 되게 부담스러운 거 같아요. 저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저희가 그렇게 뭐 엄청 나는 대단한 것도 아닌데. ASMR 브이로그로 탑 먹고. 블록버스터. 예, 블록버스터로 탑 먹고. 오늘 되게 세차 유튜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매번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돈 얘기 나오면서 막 업체가 어떤 일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이게 새알람 채널의 매력이라고 해요. 그냥 거래를 하고 있어도 솔직히 욕할 수 있고 니도 뒤에서 내 욕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나쁜 뜻으로 가는 의도나 이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가 약간 이 세차 유튜버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그렇죠. 아니면 정말 우리 채널이 좋아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봤을 때 우리의 이런 뒷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 좀 알아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표에 대해서 뭔가 의뢰를 한다면 정확하게 의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바뀌어야 우리도 더 발전하고 또 제품도 발전하고 그래야 세계로 뻗어나가겠죠. 네, 그렇게 좀 세차 문화도 발전하고 제가 하고 있는 안전 캠페인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다 세차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세알람 분들이나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런 딥한 얘기도 할 수 있게 네. 판을 만들어 주신 거죠. 제가 혼자 하면 말씀대로 미친놈이에요. 돈만 밝히는 놈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이란 걸 대화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심입니다. 세알람 목표 중 하나 있다면 아마 다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목표가 나중에 우리 세차 영상이 영어 자막이 달릴 거다. 근데 그게 단순히 조회수 그 해외 조회수 갖고 와봐야 뭐 수익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셀프 세차장 그 이쁜 모습이나 우리가 세차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쓰는
국내 케미컬들이 더 쉽게 노출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출장 가서 내 제품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되게 유명한 유튜버 한 명이 맞아요. 막 떠들어댔는데, 한국말로 막 떠들어댔는데 자막이 달리면서 제품 설명이 들어간다 치면은 돈 적게 들면서 전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사업 아이템으로 봤을 때. 네. 만약에 바이어 입장에서 넘어갔을 때, 니네 제품 뭔데? 이러면. 그쵸, 네. 그 링크만 보내주면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거래들도 보면은 수입 업체들인데도 메일로만 얼굴 안 보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하는데, 물론 조회수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죠. 더 세야라면 채널도 커져야 될 것이고 밑바탕이 돼야 될 테고. 그래서 업체에서 계속 좀 나쁘게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같이 이 시장에서 협력해서 상생하는 구조로 같이 나간다면 되게 좋은 문화로 자리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내가 진실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속마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좀 알아주라.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서툴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 맞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해주신 액션님께도 감사하고, 또 채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로 좀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같이 함께 상생하면서 협력하면서 성장하는 법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사랑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액션워크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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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알롬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밌는 인터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이제 밥 먹을 수 있다. 아, 맞네요. 이제 밥 먹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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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